이번 시간에 좀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. getElementById예요. 자,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복수가 붙지 않습니다. 즉, 얘가 조회한 결과는 하나의 결과만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. 그리고 byID이기 때문에 이 HTML의 태그 속성 중에 id 값을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이고, 그리고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얘를 쓸 수 있는 경우라면 얘를 쓰셔야 됩니다. 성능적인 측면에서요. 자,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li의 id 값은 active입니다. 즉, id 값이 active인 element만을 조회하는 건데요. getElementById 하고서 active라고 하게 되면 id 값이 active인 바로 이 element만을 조회해서 그 결과를 li라는 변수에 담습니다. 그런데 이 메소드는 하나의 element만을 조회합니다. 왜냐하면 문서에서 id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element 하나만을 식별하는 그 문서에서 유일무이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저 id 값을 이용해서 조회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getElementById의 return 값은 바로 그 조회한 태그에 해당되는 객체 하나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열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엘리먼트의 객체에 접근해서 style color red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저 엘리먼트만이 style color가 red가 되는 것이죠. 자,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, 이를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active인 이 엘리먼트만이 컬러 값이 레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